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가로가 지금 8.5cm 그리고 세로가 15cm 두께가 0.5cm인 450g의 골드바입니다. 야, 이게 지금 금시세로 환산을 조금 해보면 1g에 13만원이더라고요. 근데 450g이면은 이거 하나에 지금 5,9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이 골드바거든요. 이 엄청난 골드바를 5분, 이 아닌 50분께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다스입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고 많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거의 역대급으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이 재물운과 행운을 조금 나눠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클로버는 행운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금은 재물운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이 좋은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졌다면 어떨까요? 지금 제 앞에 재물운과 행운을 함께 담은 행운의 골드바를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야, 지금 이게, 와,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가로가 지금 8.5cm 그리고 세로가 15cm 두께가 0.5cm인 450g의 골드바입니다. 야, 이게 지금 금시세로 환산을 조금 해보면 1g에 13만원이더라고요. 근데 450g이면은 이거 하나에 지금 5,900만원의 값어치가 있는 이 골드바거든요. 이 엄청난 골드바를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5분, 이 아닌 50분께 제가 무료로 나눔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돈으로 환산하면 2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당연히 진짜 금은 아닙니다. 이게 도금으로 되어 있고 실제 금과 동일한 느낌을 주는 장식용 골드바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이렇게 지금 행운의 골드바를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요즘같이 힘든 경기에 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50개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골드바를 조금 알아보니까요, 이미 장식용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개업식이나 집들이를 간다고 하면 휴지나 화환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게 대다수였는데요. 또 요즘 젊은 친구들 세대에서는 이렇게 장식용 골드바를 선물하는 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장식용 골드바가 전시된 곳들을 한번 보니까요, 어디에 놓아져 있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선물과 차별화를 줄 수 있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들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간략하게 구성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케이스 안에 장식용 골드바가 들어있고요, 투명 거치대, 이 고급 융사의 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셔서 장식장에다가 얹어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손때가 묻거나 조금 얼룩이 진다고 하면은 이 융세사로 닦아주면서 보관을 하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되는 금액은 4만원 중후반 정도에 판매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집들이나 개업식 선물로 좀 특별한 무언가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요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진짜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이 행운의 골드바를 놔두게 되면은 꼭 뭔가 기분 좋은 일, 행운이 찾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행복한 기운을 받으실 50분을 제가 뽑을 건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 영상을 좀 오래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저 영상 댓글에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이란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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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서 마지막 댓글이 남겨지고 난 이후에 24시간 동안 다음 댓글이 없을 경우 그 마지막 댓글을 남기신 분부터 위로 50분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골드바를 보내주신 구독자님께서 만약에 영상의 조회수가 10만 뷰가 나왔다, 그럼 추가로 10분을 더 선정해서 보내주신다고 하셨고요, 만약에 20만 뷰가 나왔다, 그러면 추가로 20개를 더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골드바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이지 요즘은 정말 경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다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티다 보면은 분명히 또 괜찮은 날이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멀리 있지만 늘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공구브라더스 채널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제품을 또 저희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이렇게 작지만 간략하게 제품의 소개도 해드릴 수 있어 너무 기뻤습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겨울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화이팅! 힘내십시오.